어제에 이어 오늘 출근길까지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떨어지고 있고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마저 끼어 있어서 더 흐리게 느껴집니다. 오늘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날이 서서히 개겠고요. 오늘 기온은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 한낮 기온 20도 안팎 안팎으로,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그치면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보성의 현재 기온 13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낮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맞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